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8월 21일 신스킨 D&E 퍼스트룩 소개 영상입니다. 8월 30일 오전 6시 상점의 로테이션들 스킨 예니가 공개되었습니다. 에피소드 7 액트 2 업데이트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할 새로운 스킨 번들로 현재 예니의 스킨 방향성을 판타지 속 워터 드래곤을 컨셉으로 잡았으며 스킨의 퍼스널 컬러를 에메랄드빛 짙은 녹색의 테마로 설정했다는 점과 나이트, 셰리프, 저지, 벤달, 오퍼레이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렸습니다. 실제 스킨의 이름인지 혹은 스킨의 코드 이름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예니 나이프의 모습이 현재 사마드 스킨 세르케트의 컬러와 유사함을 밝혔습니다. 동일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가정하에 레벨 1에는 하나의 컬러를 업그레이드 후에는 양손에 장착하는 쌍수검의 모습임을 추측해보지만 다른 모습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디럭스 등급의 5100VP, 프리미엄 등급의 7100VP 중 가격 논쟁이 일어나는 현황이지만 워터 드래곤이라는 스킨 컨셉이 지닌 막대한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7100VP 이상의 가격을 지지하고 싶네요. 엘더 플레임의 대항하는 새로운 초월급 등급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확률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소개해드렸었던 새로운 액트를 맞이하는 포스터 속 신규 전장의 컨셉과 새로운 팬텀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었는데 신규 전장의 이름은 선셋으로 공개되었으며 팬텀의 모습은 다음 액트에 등장할 새로운 배틀패스 스킨 중 하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규 배틀패스를 포함하여 새롭게 업데이트될 신규 컨텐츠 소식이 공개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